이게 만약 소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소수들의 곱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컴포지트 넘버라고 한다면은 왜냐니까 우리가 정의한 것이 컴포지트 넘버 자체가 product of prime number잖아요. number and 뭐 다른 수가 있겠죠. 다른 other one. other whole number. 그렇죠? 이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어떤 복합수 whole number라고 컴포지트 넘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소수에 의해서 팩터 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소수인 2와 3과 5에 의해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으로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3의 배수도 아니고 끝자리가. 그죠?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 2, 3, 5가 137의 팩터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숫자인 7을 보게 되면 자, 7 곱하기 19 했을 때 137보다 작죠. 그런데 20을 하게 되면 이번에 137보다 커지게 됩니다. 140이 되니까. 따라서 7도 137의 소수가 그러니까 팩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1의 경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공식 그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곱해보더라도 그만 알 수 있죠. 그죠? 11 곱하기 12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13 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11도 아닙니다. 그럼 11 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12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3을 생각해봐야겠죠. 왜냐니까 프라임 넘버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컴포지트 넘버라고 한다면 프라임 넘버를 팩터로 가져야 되니까 11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12가 아니라 13입니다. 그죠? 13을 곱해서도 보고 13 다음에 프라임 넘버는 17이죠. 그죠? 13 다음에는 14를 생각할 필요 없이 17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프라임 넘버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컴포지트 넘버는 반드시 예외 없이 프라임 넘버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프라임 넘버의 곱으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17도 물론 아닙니다. 계산해보니까 아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 17까지 가고 우측 갈 것 없이 여기서 보면은 11 곱하기 13이었고 다음에 13 곱하기 11이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close over po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close over point에 다가 쓰게 되면은 여기서 오면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왜 close over 지점을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